선수들 들어왔는데 박진수 선수 지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입니다. 이런 풀백들의 활약도 중요해지겠고요. 홍철과 공간 김문환 머리로 받아줬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다시 뒤쪽으로 수비 진영까지 손흥민 좋아요. 손흥민 뺏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손흥민 가운데로 붙여줄 때 걸렸습니다. 손흥민이 볼 잡았을 때 선호는 수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성 거쳐서 왼쪽 열렸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왼쪽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손흥민 살아있어요. 손흥민 접어놨습니다. 박스 살짝 바깥쪽 그대로 슛. 대한민국의 코너킥 손흥민이 올려줍니다. 헤딩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또 송민규가 또 슈팅까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손흥민의 코너킥 송민규의 머리였습니다. 송민규는 지금 슈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볼을 끝까지 못 봤어요. 상대 수비가 같이 엉켜. 손흥민이 받아줍니다. 멜키가 바짝 따라붙는데요. 손흥민 안전하게 뒤 살려있어요. 자 손흥민! 좋아요. 손흥민! 수비 맞고 굴절! 여기서 송민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수비 두 명이 따라붙습니다. 자, 원터치 연결됐습니다. 자, 수비가 됐죠? 심하게 수비가 몸을 던지면서 들어가 네, 아주 멋진 패스를 보여줬는데 아 여기였는데요. 이 장면에서 지금은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각도마다 또 다를 텐데 체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네. 아 지금 잘 들어갔죠. 손흥민이 또 마무리까지 골키퍼를 제껴내면서 골이 있습니다. 손흥민 오른쪽 김문환 올라가야 돼요. 왼발 크로스 됐어요. 헤딩 다 살아있어요. 받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중앙에서 혼전 상황. 본 세트 피스 찬스. 손흥민 직접 슛. 골문 옆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김영권 전진 패스. 자,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까지. 우리가 해줬습니다. 이번에 주한 우마리 선수 같은데 볼이 없었을 때 지금 손흥민의 또 공간을 침투하는 데 있어서 막았네요. 네 오른쪽에 한 곡 박지수 찔러줬습니다. 들어갔어요. 손흥민 공 높게 왼발 슈팅. 자 손흥민이 또 본인의 장기 또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잘 들어갔어요. 자, 중앙으로 교체 들어온 남태입니다. 또 레바논의 또 1차전에도 또 선발 출전을 했어요. 레바논 선수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남태희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자, 거칠게 태클 들어오면서 손흥민 넘어졌. 아 모하메드 하이다리. 손흥민의 발을 손흥민 코너킥 올려줍니다. 자 박지수 헤딩. 아 앞쪽에서 수비가 걸어내네요. 아 손흥민의 크로스 좋았죠. 코너킥도 계속해서 박지수의 머리를 겨냥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자, 손흥민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넣었어요. 손흥민은 또 발끝에서 켜갖고 전반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송민규에 있었는데 자, 잘 올라왔죠? 자 좋습니다. 아, 지금 좋습니다. 상대 수비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아 송민규의 머리를 맞고 상대 수비 3번이죠. 선수 정말 당돌하고 경기장에서만큼은 정말 자기가 최고다라는 퍼포먼스를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직 남은 시간 또 많으니까 송민규 선수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네요. 손흥민 원투패스 이어봤습니다. 정우영 크로스 낮게 올려줍니다. 황희조 됐어요. 왼쪽 권창훈 왼쪽이 손흥민 됐어요. 손흥민 슈팅 막아냅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동료를 기다립니다. 오른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올려줍니다. 반대편 섭니다. 남태희 다크 정면 남태희 찔러줬습니다. 자 헤딩 이거요. 슈팅 수비 굴절.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역습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수비 3명이 있고요. 지연시켜야죠. 네 태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까지 볼을 잘 들어갔습니다. 정우영 빠르게 줬습니다. 권창훈 거쳐서 중앙에서 자, 손흥민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흥민 프리 중 뭐하는 거죠 지금. 주심 반치 굴지 않는군요. 손흥민이 지금 상대 수비를 제껴가면서 지금 자 공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상대 왼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 선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멜키 못 받아냈습니다. 손흥민 가야 돼요. 손흥민 가야 손흥민 좋아요. 댓글 들었습니다. 손흥민 사기 피었어요. 오른쪽 열어줬어요. 남태희 제쳐놓고 남태희 주심 헤딩.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는 손흥민이 모든 걸 또 책임지고 한번 골까지 가져오려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네. A매치 오랜만에 손흥민의 골. 8분 응선 넘었습니다. 페널티킥. 손흥민. 손흥민 슛! 골! 손흥민! 역전골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주장의 품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손흥민 또. 손흥민이 만들어지고 이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서. 아, 손흥민 페널티킥. 침착하게 아, 골키퍼 왼쪽으로 또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을 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A매치 27호 골. 뭐 작년에 스리랑카전 골 이후로 오랜만에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손흥민 그대로 골이 넣지 않아도 돼요 지금. 손흥민이 많이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전술적으로도 공철. 손흥민 받아줍니다. 아, 손흥민. 손흥민.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좋아요. 손흥민에게. 손흥민. 아, 손흥민. 여유 있죠? 네. 잘 파고들지 않습니까? 손흥민 뒤쪽에서 수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수비 이제 집중해야죠. 파울하지 말고요.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지만 수비 능력도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손흥민 아웃코너트 내줍니다. 그대로 훌륭. 골 결정력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손흥민 오른발 아웃프런트킥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나요? 아, 지금 이거는 거의 지금 발목 힘으로만 써서 가는 건데. 네. 걸렸습니다. 손흥민. 자, 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앙에서 손흥민이 나왔어요. 손흥민 돌아왔어요. 손흥민 수비 두 명 사이 왼쪽 연결. 비었어요. 중앙에서 손흥민. 손흥민이 경기 운영을 하면서 템포 조절을 하고 있죠. 네. 안정적이게 빌드업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손준호 찔러줬습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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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잡아냅니다. 아, 손준호에서 손흥민으로. 손흥민이 좀 더 오른발로서 본인의 컨트롤을. 2대1 앞서고 있는 대표팀. 자, 손흥민 갔어요. 정우영 손흥민 갔어요. 정우영 손흥민 맞습니다. 잘 갔어요. 손흥민, 손흥민 받아냈습니다. 공격을 기다리는 손흥민. 자, 기다리고 있죠 손흥민. 홍철. 자, 들어갑니다. 남태, 이제 들어갑니다. 패스. 황의조 남태. 황의조 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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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손흥민. 자, 오른쪽 측면 몇 점 손준호 가요. 손준호 슈팅. 아,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맞거든요. 손흥민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딩. 아, 자,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제골을 아쉽게 주기는 했습니다만 후반전 남태희의 교체 투입과 함께 동점골, 역전골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무엇보다도 승리했다는 거, 우리가 또 2대1로 1대0으로 치고 있다는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에릭센을 조금 더, 에릭센이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더 이 전경기에 지금 심장에 대한 질환에 있어서 좀 더 아픔이 있었거든요. 예. 같은 팀 동료로서, 같은 팀 동료에서로서 좀 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조원이요, 조원이 해설위원과 함께했고 저는 캐스터 남현종이었습니다. 여기는 고양종합운동장입니다.